자, 이제 다른 항목들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목만 이제 해결을 했죠? 제목만 이게 필수가 아니라 이 컨텐츠 라이터도 필수입니다. 그럼 이거 쫙 지우세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데이터 가져오기, 뭐 리터 펄스 이런 거 전부 다싹 필요 없고요. 밑에 이제 이렇게 중괄호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까지만 남겨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아 요거 지금 여기 요거 한개 있어야 되네요. 중괄호 가로 열고 중괄호 닫고 요거 중괄호 닫고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괄호 닫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를 하고 세미콜론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가 있으니까 가로 닫고 두 개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있으시고요. 자, 제목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씩만 쓰면 되죠. 제목 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비어 있으면 경고 포커스 이동 막기를 해야 된다. 엠프티 체크하시고요. 타이틀이 아니라 이제 컨텐츠죠. 컨텐츠 이렇게 쓰시고요. 제목이 아니라 내용에 해당이 되죠. 자, 내용 이때 반드시 이 텍스트에어의 아이디가 컨텐츠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되어져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어 다음에 작성자가 있어야 되겠죠? 작성자가 비어 있으면 경고 포커스 이동 막기를 한다. 작성자는 라이터입니다. 라이터이고요. 자, 제목 말고요. 이제 작성자라고 쓰시면 돼요. 작성자라고 쓰시고요. 되시겠죠? 써서 사용하시고요. 세 개가 전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서브밋이 일어나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직 이제 코딩을 덜 했기 때문에 리턴 펄스로 이제 넘어가는 걸 막아줄게요. 그러니까 넘기면 이제 등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등록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리턴 펄스로 그냥 이걸 막아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코딩이 아직 덜 돼서 코딩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끝나서 임시적으로 서브밋 되는 것을 막아준다. 서브밋 되는 것을 막는다. 페이지 이동을 막는 거죠. 막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코드가 다 완료가 되면 이 코드는 없애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코드는 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요렇게 요세 개가 잘 체크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너저분하게 길게 돼 있는 게 하나, 둘, 세 줄로 끝났어요. 이야, 신기반기.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쓰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F4를 누르세요. 컨트롤 F4를 누른 거는 얘가 먼저 로딩이 되고, 요 JSP가 로딩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 게시판의 게시판 글쓰기에서 여기 세팅이 됐고요. 그 컨트롤 F5를 누르라는 얘기는 맨 처음에 여기 있는 JSP가 먼저 다시 로딩이 돼야 되고요. 얘가 사용하고 있는 JS가 얘를 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1차 사용하고 있는 거, 얘가 얘를 호출을 해서 다시 얘를 끌고 오는데요. 끌고 오게 되는데, 얘가 파일로 저장돼 있으니까 변경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불러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다시 불러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F4를 누르면 얘만 변경을 해줍니다. 얘만 리로드해서 변경을 해줘요. 아시겠죠? 요거는 변경이 안 되는 경향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까지 변경하려면 컨트롤 F4를 눌러주셔야 돼요. F4를 누르면 얘까지 리로드가 되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컨트롤 F4를 누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여기 경고 X 표시, X 표시 있어서 경고가 나오고 있으면 한번 클릭을 해보셔야 돼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요게 JS에 뭐 파일이 없다 그러면 여기 나오면서 얘가 그 로드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not find 뭐 저쪽 404 565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고요. F11 이제 오류가 없으니까 해둘게요. 등록 누르면 제목입니다. 제목을 뭐라고 쳐요? 친 다음에 등록을 누르시면 내용을 입력하고 은는 나오죠. 은는 필수 함수니까 입력해 주세요. 확인 누르시고 여기다 뭐라고 쳐요? 그러면 등록을 누르시면 작성자는 필수 항목이니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눌러서 막 치고 등록을 누르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고가 안 나오고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리턴 펄스를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 가지 더 해볼 거는,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 거는,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할 때, 여기 제목을 스페이스바를 막 눌러요. 그럼 스페이스바도 문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등록하면은, 요게 이제, 여기 스페이스바가 있기 때문에, 얘를 체크하지 않아요. 요건 이제 글자가,
여기 이렇게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도 자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 개만 더 터치를 해보면 그 앞뒤를 앞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게 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트림. 트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트림, 문자열의 트림입니다. 문자열 트림. 트림을 이용해서 한번 쓰시면 여기 JS에다가 쓰세요. JS에다가. 여기 지금 오브젝트가 있는데 오브젝트 항목에 해당되는 게 오브젝트의 밸류 값이 만약에 이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서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걸 변수로 한번 잡을게요. 변수를 잡아서 뭔가 이제 쓸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문자열의 빈 공백 제거를 먼저 할 거예요. 공백 제거. 공백 제거. 공백 제거를 이제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용을 해서 다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는 건데, 아, 변수로 쓰지 말고 그냥 바로 쓰죠. 바로 이렇게 써주세요. 모자랗게 해주시고요. 가로를 가로닫고에다 여기다 붙여넣기 또 해주세요. 예.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밸류에 점 다음에 트림이라고 써주세요. 트림이라고 써주시고요. 가로를 가로 써주세요. 예, 저장하세요. 네. 자, 이게 뭐한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불러오자입니다. 불러오자. VN. 값을 불러오자. 입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오자. 맞죠? 불러오자. 되셨나요? 불러오자. 이게 get와 똑같은 거예요. 값을 불러왔더니 공백이 있으면 뭐 해라? 제거해라. 공백이 있으면 제거해라. 앞뒤 공백입니다. 글자가 없는 부분에 앞에나 뒤에 공백이 붙어 있으면 제거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VAL 안에 가로열과 합과에 이런 데이터가 있네요. 데이터는 세터입니다. 데이터를 넣으세요. 값으로 다시 넣으세요. 공백을 제거하고 다시 값으로 넣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요게 값이 있으면 세터라고. 예. 자, 저희가 그냥 VAL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값을 가져오세요. 이런 얘기예요. 값을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getter죠. 값을 가져오세요. 자바에서는 이거를 getter라고 이해하죠. getter라고 이해합니다. getter. 값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그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에서 이게 값이 있으면 이렇게 값이 넣어져 있어요. 값이 넣어졌으면 이거는 값을 세팅하세요. 값을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값을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얘는 세터인 거죠. 값을 세팅하는 세터. 자바에서는 세터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로열과 합과에 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값이 없으면 getter, 값이 있으면 세터로 동작을 한다.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죠? 요런 그 약간의 이제 미미한 것들을 이제 잘 처리를 하시면 스페이스바를 막 눌렀을 때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그 요거는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저장하세요. 자, 컨트롤 F 누르는 거 아시죠? 컨트롤 F 눌러주시고요. 예, 요거 로딩이 됐다. 요거는 이제 없어도 되죠. 이제 알러스를 해서 로딩이 됐다, 세팅이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주면 되십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등록을 하면 제목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제목에다가 스페이스바를 막 눌러요. 그리고 등록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제목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확인을 눌러보면 여기 뒤에 있는 스페이스바가 드래그하고 있어요. 사라진 걸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공백 문자를 다 제거한 다음에 검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앞에 맨 앞에 붙어 있는 공백이나 맨 뒤에 있는 공백은 무의미한 공백이 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공백이에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공백과 맨 뒤에 있는 공백을 버린다. 되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공백을 막 쓰고요. 저희가 뭐라고 쓰고 다시 공백을 막 썼어요. 그 다음에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항목을 누를게요. 그럼 여기 공백이 사라진 걸볼수 있어요. 드래그하면 여기 글자만 남고 앞뒤 공백이 사라져요. 이해되시겠죠? 제목이나 내용에서 앞뒤 공백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지운다. 작성자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empty를 검색할 때 공백 문자로 전부 공백 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없는 거와 동일하다. 아시겠죠? 없는 거 동일하기 때문에 비어있는지 없는지 공백을 쓸 때는 블랭크만 입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맨 뒤나 맨 앞자리에 블랭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자 이런 걸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작성을 할 때는 변수 한 개 더 전달하시면 돼요. 변수 한 개 전달을 하셔서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도 블랭크를 띄기 때문에 맨 앞자리나 맨 뒤에 블랭크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변수를 해서 그 is blank, blank 허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개 변수로 잡아서 그 허용한다고 치면 이제 그 패스워드 같은 경우 허용합니다 라고 하면 그 그냥 블랭크를 요거 트림을 안 하는 거예요. 트림을 안 하고 그냥 처리를 하고요. 처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얘가 false인 경우에는 요걸 하는 거예요. 트림을 해서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트림을 하는 걸로 이제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거, 내가 이제 코딩을 좀 할 줄 알면 이런 효율적인 코딩 방식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게 모듈화라든지 객체화 뭐 이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코딩을 짤 수 있지 라는 걸 생각하셔서 저희가 하시면 되게 이렇게 편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필수 항목을 저희가 써 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곳을 공지사항 필수 입력 체크하는데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지금 이제 이렇게 라이트폼 썼던 것처럼 저희가 노티스의 라이트폼.jsp 여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요 안에 자바스크립트 쪽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쓰려는 것을 등록을 좀 하셔야 돼요. 스크립트 쓰셔가지고 src 여기다가 src 그래서 이제 src를 사시고요. 슬래시 js 슬래시 라이트폼 아니다 form util.js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죠. 저장하시고요. 저장하고 나서 저희가 메뉴상에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클릭을 하면 아까 전에 알럿이 좀 떠야 돼요. 안 뜨네요. 알럿이 안 떴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등록을 했는데 공지사항 노티스의 라이트폼이고요. 스크립트 잘했고요. 했고 F12 눌러볼게요. 누르시고 오류 났네요. 오류 로드 404 얘는 그 페비콘이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헤드에서 src 스크립트 스크립트가 저희가 쓴 스크립트가 ready style 없네요. alert 해가지고 now 쓴 거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했던 거 공지사항 리스트에서 했던 게 없어요. 위치는 head 위에 script 요 right form 지금 right form이에요. 아 글쓰기죠 글쓰기. 죄송해요. 리스트를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예, 없고 이제 라이트 등록을 눌러야 되는데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로그인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F12 어드민으로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어드민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글쓰기 등록을 클릭하면 이제 알러시 떠야 된다. 떴죠. 그래서 이제 세팅이 됐어요. 확인 누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먹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먹어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고 이제 HTML 인풋태그부터 한번 볼까요? 제목인데요. 제목이 인풋태그고 타이틀이고요. 네임스페이스 그 플레이스홀더는 상관이 없고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보여주는 거죠. 맥스랭스도 상관이 없고 패턴은 지우셔야 돼요. 패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어드도 지우시라고 지우세요. 지우시고요. ID를 써놔야 한다. ID 이꼬로 이제 타이틀 써가지고 사용하세요. 그 찾으려면 ID나 클래스를 쓰시면 되는데 지금 얘는 그 입력되는 게 딱 한 개 단위로 입력을 하니까 ID로 찾는 게 제일 쉬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써서 이제 등록되는 걸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스크립트를 이렇게 짜가지고 쓰시는 거죠. 요 안에다가 이제 씁니다. 달러 가로 열고 펑션 가로 열고 중괄 열고 엔터 쳐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가 넘어가기 전에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폼 태그에 대한 폼 태그 폼
폼 데이터 넘기기 전. 넘기기 전에 뭘 하시냐면 이제 데이터 검색을 하시대요. 데이터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유효성 검사라고 이해하고요. 그래서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아이디 한 개 붙이는 게 찾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아이디 이꼬르 붙이시고요. 여기가 그 라이트 폼이다. 라이트 폼에 해당이 됩니다.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라이트 폼을 찾습니다. 달러 가로 열고 쌍따표 찍고 샵 라이트 폼 라고 씁니다. 그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점 서브밋을 만나게 되면 서브밋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서브밋 이벤트고요. 사이에다 펑션을 넣는 거죠. 이것 좀 시간을 주세요. 펑션 넣으시고 가로열고 닫고 중괄호 엔터 이 사이에다 처리문을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되는지 보려면 alert 한 개 쓰셔가지고 여기다가 상답에 찍고요. 데이터 검사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되는지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쓰셨으면 이제 다시 브라우저 오셔서 이제 컨트롤 F5 눌러서 새로 침을 하면 이제 요거 로딩이 되고 있어요. 세팅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여기 등록을 누르면 입력란을 해야 된대요. 여기 입력란도 전부 빼셔야 되겠네요. 입력란에 해당되는 것을 빼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겠네요. 리퀴어드 빼고 요거부터 검사를 하니까 자 리퀴어드 빼고 패턴 빼고 리퀴어드 있으니까 빼시고 패턴 없네요. 그 다음에 시작일 패턴 있네요. 패턴 있는 거 전부 다 빼주시고 프레스홀더 넣어야 되고요. 맥스랭스 그 패턴도 빼시고요. 리퀴어드가 없죠. 리퀴어드 없어도 데이터 안 넣으면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 패턴을 이제 쓰셔도 되는데 패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검사할 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빼고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하시고 이제 세팅됐죠. 그 다음에 등록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 검사를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리턴 폴스를 안 했더니 데이터가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설마 데이터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한번 볼까요. 예 데이터가 빈 데이터 아니죠. 빈 데이터 등록된 줄 알았어요. 전체 예 빈 데이터는 아직 등록이 안 됐어요. 뭔가 이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지금 오류가 나고 있죠. 데이터를 안 넣었더니 뭔가 오류가 나가지고 이제 데이터 넣어야 될 부분에 오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제 쓰면서 예, 검사를 위해서 return pulse를 일단 해둬라. return pulse 해서 이제 그 데이터가 전달돼서 페이징 처리가 페이지 이동이 되는 것을 막는다. 아시겠죠? 여기 막으세요. 막으시고 데이터 검사를 하겠습니다. 필수 데이터 검사. 자, 필수 데이터, 필수 입력 데이터, 필수 입력 데이터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해보려면 제가 체크 쓰셔야죠. if 문장에 쓰시고요. if 쓰시고요. 이제 empty check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쌍따표 찍고 맨 앞에 샵 붙이고 타이틀 검사를 할래요. 타이틀 콤마 항목 이름은 이제 제목입니다. 여기다가 제목이라고 쓰는 거죠. 제목을 쓰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 return pulse를 해라. pulse 세미콜론 찍어주는 거죠. 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오시면 등록을 누르시고 눌렀을 때 이제 컨트롤 F5를 눌러서 사실은 이제 다시 불러와야 되고요. 등록을 누르시면 데이터 검사를 하는데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제목은 필수사항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커서가 포커스가 위치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HTML 부분에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required, 패턴 이런 거 싹 지워라. 아시겠죠? 싹 걷어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입력하세요. 지금 이제 타입 인풋 태그에 아이디, 타이틀 그래서 아이디 입력해주세요. 되시겠죠? 아이디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아이디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조건을 맞춰서 이제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 필수 데이터를 검사를 하는데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필수 데이터가 맞는데 컨텐츠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empty 검사에서 컨텐츠도 자 컨텐츠를 이제 내용이라고 하시는데 단 이제 내용이라고 잡으시는데 여기 샵 썼죠? 샵 썼으니까 아이디가 세팅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밑으로 내려가서 태그에 아이디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내용에 보면 이제 아이디가 없어요. 아이디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디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이디 이꼬르
아이디 이꼬르 컨텐트로 컨텐트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컨텐트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하시는 거죠. 새로 고침하시고 이제 로딩 됐고요. 등록을 하시면 데이터 검토를 하고 데이터 제목을 하고요. 제목을 뭐라고 집어넣으면 등록을 누르면 이제 데이터 검토를 하는데 내용이 지금 집어넣지 않았다. 그래서 내용이 지금 커서를 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일하고 종료일은 사실은 이제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는 게 그 디폴트가 잡혀져 있는데 그거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디폴트가 잡혀져서 데이터 인서트가 되지 않도록 걔를 빼는 코딩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일은 오늘 날짜,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거 시스데이트가 시작일에 해당이 되고요. 안 집어넣으면 끝나면 이제 그 9999년 12월 30일이 디폴트로 잡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에 넣으려면 패턴에 맞아야 되고요. 넣으려면 패턴에 맞아야 되고 안 넣으려면 아예 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예 빼셔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에 대한 것은 이제 이렇게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그냥 넘길 거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필수에 해당되는 것만 검사하도록 저희가 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냐 아니냐 이것만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필수입니까 아닙니까? 요거만 이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SQL 디벨로퍼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공지사항 스키마를 보여드릴게요. 공지사항 스키마. 스키마를 보시면 여기에 디폴트로 스타트 데이터가 디폴트 잡혀있어요. 시스데이트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입력 항목에서 빼시면 얘가 시스데이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록 코딩을 짜셔야 돼요.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데이트가 있는데 엔드데이트도 디폴트가 잡혀있어요. 9999년 12월 30일로 되셨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이 코딩, 이걸 집어넣는 코딩 포함시키는 코드들을 전부 다 빼셔야 돼요. 빼는 쿼리를 작성을 해서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하시면 그 다음에 타이틀 컨텐트만 입력을 하고 넘버 타이틀 컨텐트만 입력을 하고 스타트 데이트나 엔드 데이트가 안 들어온 경우에는 이 코딩 인서트 하는 데서 빼자 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SQL 만드실 때 아시겠죠? 빼면은 자동으로 스타트 데이트는 시스 데이트가 되고요. 엔드 데이트는 9999년 12월 31일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30일 날짜가 세팅이 되도록 그 DB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컨텐트에 해당되는 거, 컨텐트 쪽으로 갔죠? 컨텐트에 해당되는 것을 누르고 누르면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리턴 폴스로 썼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그냥 넘기려면 이거 주석 처리하시면 되겠죠? 연속 처리하면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이거에 대한 체크만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해드려서 필수 입력사항을 체크할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Empty 체크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고 그 전에 이렇게 JS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위해서 저희가 알럿에다가 뭘 써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알럿을 띄웠는데 그 알럿을 띄우면 저희가 확인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럿을 안 띄우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콘솔에 찍는 거예요. 콘솔 브라우저에 보시면 브라우저 F12를 눌러보시면 F12에 눌러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그 콘솔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는 콘솔 탭이 있어요. 여기 탭 여기다가 이제 찍는 거죠. 브라우저에도 콘솔이라는 게 있어요. 이클립스에만 콘솔이 있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도 콘솔이 있어요. 아시겠죠? 브라우저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는 이런 이제 코딩을 짜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코딩을 짜셔서 뭐 콘솔.write 뭐 이렇게 해서 짜셔가지고 쓰셔서 사용하시면 이제 콘솔에서 찍고 알럿으로 뜨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 잘 뜨는지 확인해드렸으니까 이건 주석 처리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알럿은 뜨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알럿보다는 콘솔을 이용해서 찍으세요. 아시겠죠? 찍으시려면 이런 거는 이제 계속 그 확인 눌러야 되니까 저희가 콘솔을 이용해서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필수 항목에 대한 체크를 이제 저희가 게시판과 노티스를 통해서 잘 되는 걸 보셨습니다.